제가 아는 꽃 튤립. 아, 이쁘네요. 그리고 갑자기 튤립을 보느라고 지나쳐 왔는데 이게 다 다육인 것 같아요. 다육이 맞죠? 눈퍼렁님, 다육이 맞죠? 이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. 으차, 너 이름이 뭐니? 여기도 다 다육인 것 같아요. 잎이 이렇게 두꺼우면 저는 다 다육이처럼 보여요. 오, 아주 두껍네. 이름은 잘 뭔지 모르겠지만 얘도 막 토실토실토실. 요 끝이 이렇게 붉은색이면 아주 잘 자라는 거라고 저 배웠거든요. 맞죠? 이 배추잎 같은 것도 다육이고요. 토실토실토실 얘도 다육이고요. 다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. 이 큰 배추잎도 다육이고. 여기 토실토실토실 통통통 애기 볼처럼 통통하게 생겼어요. 저 끝에 있는 다육이들도 한번 가서 볼까요? 이거 다육이 종합 선물 세트예요. 아까 본 배추이파리 같은 거 하고 여러 가지들의 종합 선물 세트. 저는 다육이 이렇게 통통한 거 애기 볼 같아서 너무 만지고 싶고 너무 좋아요. 이거 정말 예쁜데 가격이 29불, 98, 30불. 한국 돈으로 지금 한 35,000원 정도 할 것 같은데. 그쵸? 환율 생각하면. 너무 예쁘다. 집들이 선물로 좋을 것 같아요. 그쵸? 얘는 조금 또 특이하네요. 다육이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. 네, 밑에는 조금 더 비싼 화분으로 얘는 가격이 좀 나갈 것 같아요. 45불 정도 하네요. 네. 화분이 되게 큰데. 여기에 또 다육이 종합 선물 세트가 있네요. 아, 이쁘다. 저는 다육이만 보면 제 유친 이웃집 눈퍼렁님이 생각이 나요. 근데 다육이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해놓으니까 저처럼 모르는 사람은 키우기 참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와우, 정말 예쁘죠? 다육이 선물 세트. 다육이 선물 세트가 여기저기 되게 많아요. 얘네들이 햇빛을 직접 받고 있어서 얘네를 찍다가 제가 햇빛을 다 먹을 것 같아요. 김프롱님, 다육이에요. 다육이. 애틀란타 다육이 신상. 애틀란타 다육이 신상. 이름은 다 모르겠어요. 네, 한번 봐주세요. LA하고 많이 다른가요? 애틀란타의 다육이 신상을 보여드립니다. 근데 도대체 다육이의 이름이 왜 안 써있는 거예요? 도대체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토실토실 아기 볼 같아서 이렇게 만지어도 되는 거죠? 너무 이뻐요. 그리고 이쪽에도 종합선물 세트, 다육이 종합선물 세트가 여기저기 많이 있네요. 그쵸? 얘는 24불 98. 얘는 더 싼데? 더 싸죠? 아까 걔보다? 얘도 예쁜데? 얘도 다육이 종합세트인데? 그쵸? 종합선물 세트. 우리 과자 종합선물 세트처럼 다육이 종합선물 세트가 여기 몰려있어요. 이거는 걸어놓는 것까지 있어가지고 얘는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. 가격이 안 써있네요. 이거는 정말 선물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쪽으로 가서 볼까요? 39불 98, 40불 정도. 한국 돈으로는 한 45,000원 걸어놓을 수 있게 이렇게 걸려있고요. 정말 너무 예뻐요. 이거 집들이 선물 같은 걸로 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다육이는 그냥 식물보다는 키우기가 좀 쉬워서 찾고 욕심이 나는데 욕심을 내면 안 돼요. 한 계절도 못 돼서 죽을 거예요. 제가 그 개발선인장 너무 예쁘게 꽃이 폈는데 꽃 피고 나서 다 죽였어요. 그 키우기 쉽다라는 개발선인장도 다 죽였는데 제가 뭘 키우겠어요. 이렇게 와서 보는 걸로 저는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애틀란타 다육이 신상 구경하세요. 너무 예쁘다. 오늘 날씨도 좋고. 저렇게 보이시나요? 사람들 계산대에 줄 서 있는 거. 날씨가 너무 좋고 또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가드닝 하려고 나와서 막 사가는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예쁜 게 많이 있습니다. 사람도 많고요. 저는 다육이는 다 다육이고 꽃은 다 꽃이고 선인장은 다 선인장이고 나무는 다 나무고
네, 먹는 호박이나 가지, 오이 이런 건 구분을 하는데 이런 건 전혀 구분을 못 하겠어요. 얘는 이 이름이 드래곤의 숨이에요. 숨? 드래곤? 네, 빨간 풀. 그래서 아마 이름이 드래곤, 드래곤의 숨인가 봅니다. 네. 또 너무나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. 레드 버튼 진저라고 빨간색 생강? 이것도 정말 하나 데려가고 싶은 예, 빨간색이 생강처럼 생겨서 레드 버튼 진저인가 봐요. 이름이 너무 이쁘죠. 꽃인지 열매인지 네 애매한데 아마 계속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. 레드 버튼 진저 해가지고 굉장히 특이한데 되게 예뻐요. 약간 줄기는 대나무 같고 이거는 빨간색 꽃 같기도 하고 얘도 하나 데려가고 있으면 좋겠네요.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. 저는 이런 게참 좋더라고요. 생각보다 안 비싼데요. 22불 98, 23불. 한국 돈으로 3만 원이 안 되는 거죠? 정말 예뻐요. 마음에 들어요. 여기 정말 넓죠? 엄청나게 넓습니다. 얘도 또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뭔가 먹을 것처럼 생긴 걸전 좋아해요. 얘는 꽃이네. 또 하나 저의 눈길을 끄는 인디고 프린세스? 이 보라색 꽃이 되게 눈에 확 띄면서 혼자 슉 올라와 있어서 프린세스 공주라는 뜻인가 봐요. 아주 예쁜데요. 이쪽에도 있는데 보라색도 있고 이렇게 베이지색에 하얀색 섞인 것도 있고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. 난초처럼 생겼는데 꽃줄기가 하나 슉 올라가서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. 하늘에 홀로 있는 게 정말 프린세스 같아요. 16불 98이면 이것도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. 난초 같은데 꽃이 하나 너무 예쁘네요. 안에도 아주 예쁜 식물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보고 갈게요. 이거 우리 동호랑님이 마라 마라 했던 그거랑 비슷한데 근데 무슨 난인 것 같아요. 어쨌든 마라 마라 밑둥을 마른 거는 똑같네요. 네, 눈퍼렁님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해요. 제가 사진 찍어 갈게요. 한국에는 정말 예쁜 화분도 많던데 여기는 그렇게 한국처럼 아기자기한 화분들은 별로 없어요. 대부분 다 투박하고 약간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거는 굉장히 가격들이 조금 비싸요. 이거 기억나시나요? 저 어렸을 때 사로비아인가? 그래가지고 요거 따서 뒤끝에 쪽쪽 빨아먹으면 달콤한 꿀 같은 거 나와서 되게 좋아했었는데. 여기 미국 이름은 뭔지? 똑같네요? 사리비아? 어렸을 때그 이름 그대로. 다육이 친구들 때문에 제라늄밖에 몰라요. 왜그 이름이 뇌에 박혔는지 다 제라늄 같아요, 쟤네는. 이거야말로 정말 제라늄이네요. 제 뇌리에 딱 박혀있던 그 제라늄. 맞네요, 제라늄. 얘도 제라늄인 것 같은데? 제라늄. 얘도 다 제라늄인 것 같아요. 이거는 보라색 사르비아예요. 보라해.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사르비아. 너무 예쁘다. 이거는 칼라 릴리라고 하나요? 네. 가격이 좀 있는데 너무 예쁘네요, 이것도. 17불 98? 네, 근데 정말 너무 예뻐요. 근데 분명 제가 집에 가져가면 한 계절도 못 넘기고 죽일 것 같아요. 저는 정말 먹는 거 외에는 다못 키워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다 죽더라고요. 내가 좋아하는 또 보라색 꽃들이 있어요. 얘 이름은 뭘까? 블루문? 블루문이래요, 블루문. 보라색인데 왜 블루문이죠? 이거는 우리나라 무궁화 꽃 같아요. 피고지고 무궁화.
히비스커스, 히비스커스, 무궁화 같은 히비스커스가 종류가 정말 많네요.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. 한 화분 하나에 11불 90구인데, 너무 이쁜데 정말 사고 싶은데요. 네. 저렇게 큰 것도 있네요. 많이 큰 거. 얘는 얼마 할까요? 정말 우리나라 무궁화 같죠? 히비스커스. 네, 이거는 좀 커서 29불 98, 그러니까 30불. 히비스커스 큰 거는 30불, 아까 작은 거는 11불 99. 이건 한 3년 정도 키운 것 같아요. 이거는 갖다 심으면 죽지 않고 키울만 할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로스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. 네, 로스에서 가드닝 할 거 사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들 다 샀어요? 너무 더워서 집에 가서 일단 좀 쉬고 될 것 같아요.